이곳은 부산시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이 교실은 평범해 보이지만 아주 특별한 수업을 하는 곳인데요. 자신의 인생을 한 장의 글로, 한 권의 책으로 적어보는 수업입니다. 현장 속으로 해서 종이 위에 적어보는 인생을 담아보았습니다. 젊은 날에는 자식 키우고 가정에 파묻혀서 아무것도 못하다가 자식들 다 이제 출가시키고 지금은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서 참석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활동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 많아진 시간들은 어르신들께서 지나온 삶에 대한 그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 계기가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이 욕구가 있다는 걸 파악하고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작가입니다. 이제는 작가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명절 때 손주들이 오거나 평상시에 올 때 자서전을 함께 쓰시도록 도와드리는 그곳에서 항상 저는 이 말씀을 드려요. 유명한 사람들이 오히려 유명한 사람들이 자서전을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통례라고 할 수 있지만 평범하게 산 사람들의 자서전은 오히려 진솔하게 그리고 왜곡되지 않은 역사, 특히 가족에서 자녀들이나 또는 지인들이 읽혀진다면 그것이 유언보다도 더 소중하게 전달될 수 있는. 생각이 조금씩 나더라고요. 한 10살 때쯤인가 학교 갔다 와서 화장실에 가서 빠져가 한 다리를 완전히 빠져가지고 많이 울었던 생각이 나서 그게 창피해서 여태까지 친구한테도 한번 말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홍시를 챙겨주는 거예요. 홍시 그걸 주면 너무 맛있었는가 봐. 그래서 지금도 그 아버님의 그 따뜻한 감정, 그게 너무 고마운가, 그 은혜를. 섣달 금으면 새해맞이 대청소로 대청마루를 비롯해 집 안팎 청소와 정리하기, 가마솥에 물 데워 모욕하고 설비 믿고 재롱 떨며 드리는 묵은 세배에 빙그레 웃으시던 부모님 모습이 가슴 저리도록 그리워진다. 가까이 지낸 행님 같은 분이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분이 도망을 다니기에 우리 마을 뒷동산에 동굴을 파고 숨겨놓고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조석을 날라다 준 것이 제가 되어 경찰서에 잡혀갔다고 했다. 소달구지에 아버지가 거짓대기를 덮어쓴 채 실려왔다. 마치 그 모습이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셨는지 거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 정도로 처참했다.